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12월 10일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굿모닝이 돼야 될 텐데, 아, 굿모닝이 못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전일 뭐 주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못 들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짚어나가자면요, 미국이 반등 하다가 그대로 또 대밀려 버렸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2.24%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3.05% 하락,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3.74% 하락, 자, 독일도 마이너스 0.21, 영국과 프랑스는 약간 반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상해 종합도 뭐 0.17 정도로, 0.03% 정도로, 그만한 수준이었는데, 오늘 아마 주가 하락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뭐 주말 통해서 많은 뉴스를 통해서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요것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나라 야간 시장에서도,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1.17%로 짧고 크게 하락했으니까 아마 장 초반 하락 출발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동시효과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동시효과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6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1.5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의 원인 간단하게 짚어나가자면, 자, 미국 무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봉합되기보다는 90일 정도의 유예기간 가지자 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면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 관세 맨 요 이러면서 제대로 중국이 우리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세 추가로 더 때리겠다, 이런 소식. 그리고 화웨이, 그죠? 최고 재무 책임자 전정페이 회장의 장녀로 알려져 있는데 멍완쩌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동의에 의해서 미국이 체포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중국 외무부는 강력하게 석방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보석 신청도 해놨는데 여권이 7개나 가지고 있다. 도주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완전 반려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보석 신청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더욱더 이제 무역 전쟁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함께 애플 주가를 모건 스탠리 그리고 UBS에서 아이폰의 인기 많이 좀 시들하지 않느냐, 주가를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애플 주가가 3% 하락하고요, 연삼일 한 10% 가까이 빠지고, 동반해서 팡주들도 같이 좀 빠졌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장단 금리가 역전된다, 그것은 경기 악화의 시그널이다. 자, 그런 부분들은 앞 방송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잘 좀 체크해 보시고요. 영국은 브렉시트 표결이 11일 날 의회에서 이뤄지는데요, 이것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 총리가 임기를 부결 시에는, 만약에 부결됐을 때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사임해야 될 정도의 혼란도 야기될 수 있고, 자, 유로존도 경기가 약세 국면이다, 이태리 예산안 갈등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 좋은 주식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유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30% 가까이 하락 급락했고요. 오펙에서 감산 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단기 뭐 좀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너무 급락했다. 구리도 15%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원자재 가격들, 원유 가격들 떨어지게 되면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투자하기에는 용이치 못한 장세다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만 봐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올라간 것을 반토막 내는 거랑 거의 하루만에 반토막 내고요.
3일 만에 그대로 저점권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하락하기가 더 용이한 모양인데, 여기 저점권 2만 4천 건 못 지켜낸다면 상당히 이제 하락 추세 완전 전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시장에 팽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목요일 날 있고요. 김정은 국방장관, 북한 국방장관이 아니죠. 국방위원장이죠. 헷갈렸습니다. 한국에 답방 오겠다, 서울로 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를 건 없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남산 타워 통제해야 된다. 뭐 13일, 14일 그런 명령이 시달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남북 간의 화해 모드 내지는 비핵화 종전선언 이런 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으로 향후 주가에 상당한 중요한 이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좀 남았습니다만 12월 18일 19일은 연준 회의가 또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 금리 인상 추가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부분들,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조건 하에서 안 좋은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그 단서 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장단 금리 역전 등으로 인해서 강하게 금리 인상 드라이브 하기에는 좀 무리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K는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깨지는 이날 목요일날 바로 현금 100% 의견 드렸고 제가 빈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셀트리온 때문에 뭐 부부싸움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제 의견 듣고 팔았는데 그 다음 하루 올라서 아마 부부싸움 좀 했는 것 같은데요. 다행이다, 미국 폭락한 거 보고 다행이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큰 흐름상 지금 상승 강하게 하기보다는, 비단 셀트리온 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주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승하기보다는 이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면 상승보다는 하락하기가 훨씬 쉬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죠? 주식 공부를 조금만 하셨다면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직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일 깨는 장대음봉, 그죠? 20일 대번 깨버린 장대음봉으로 깨졌기 때문에 반등한다 해도 코스닥 692 넘어가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코스피도 반등해도 2100 여기 위를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동시효과 또 체크해보죠. 동시효과 코스피 마이너스 0.95%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29% 하락. 저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식 제 의견을 만약에 좀 잘 받아들여서 현금 100% 하셨다면 이 데미지를 안 맞는데, 닥터K 지금 현금 100%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 폭락해도 한 번 더 데미지 제대로 맞은 적 없습니다. 그죠? 자, 야간선물시장에서 마이너스 1.17% 하락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 시작한 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닥터게인은 현금 보유 100% 의견 드렸고요. 여기서 현금 100% 의견 드렸고요. 방송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 4일날 플러스 내고, 여기서도 GS건설 현대건설 아마 플러스 내고, 현대차 하나가 약간 마이너스 내면서 여기서 아마 종료했을 겁니다. 현금 100%. 그 다음에 여기 쫙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또 현금 100% 쫙 빠지고요. 그죠? 현금 100% 수시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록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녹화도 돼 있고, 여러분께 뭐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뭐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록조차 해놓지 않았습니다만, 지나간 방송들 보시면 보신 분들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기록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앞으로는 좀 기록도 하려고 그래요. 자,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보죠. 아마 여기 지금 뭐 무료 채팅방 인원이 거의 대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무한실내에 가깝게 수행을 하신 분들, 물론, 여기 방송에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만 해라고 했고, 투자의 책임 다 본인들에게 있습니다만, 무한실내를 하는 분과,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분과의 수익률 차이라든지 위험 관리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잠깐 채팅 한번 보도록 하죠. 82분 들어오셨네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죠. 아침부터 상쾌하게.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저는 관망, 현금 100%의 관망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관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저 이번 주 내내 정도는 주식 매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펀드 매니저가 조금 그런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익률을 올려야 자신들의 그죠? 수익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제가 하고 싶거나,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 보일 때만 하고, 나머진 죽어도 연사가 없다는 겁니다. 고스톱에서. 또 죽냐? 오늘 또 죽었다. 왜? 참 개떡 같은데 뭐하러 들어가냐?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연사금지 법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빠지면 삼성전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선주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건설주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강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통신, 바이오, 2차전지, 남북경유, 인터넷, 엔터주, 방송, 여행, 항공, 뭐 하나 올라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올라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닥터K는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어떤 종목에 매수, 매도 감아 말씀드리고, 하물며 그죠? 유료 방송하는 분들도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손절 얼마 이러고 끝 아닙니까? 더 자세하게 해준 분도 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것이 다라는 게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저처럼 무료 방송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거다 알려드리고 기법 다 알려주는 사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방송 좀 접고요. 그분한테 가서 퀄리티 있는 사람입니다. 퀄리티 있는 사람, 무료로 방송하면서 기법 다 알려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방송 좀 중단하고 가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왜? 시간만 내면 되니까. 그죠? 하락 추세입니다. 추세 깨졌어요. 추세의 하단은 지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지하고 있던 주가가 여기를 기점으로 상단으로 돌파했어야 되는데 그냥 힘없이 대밀려버렸습니다. 이제 여기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넥라인, 모가지 따였다고요. 모가지가 따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철철철철! 밑으로 까지기가 더 쉬워요.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빠지기가 쉽고 모든 전 세계의 증시에 우호적인 게잘 없습니다. 그러면 현금 100% 의견 드렸으면 잘 수용했다면 지금 그냥 여유롭게 볼수 있습니다. 옹인우님 광안리 잘 즐기고 오셨습니까? 좋아요 41분 누르셨네. 85분 보고 계신데 그죠? 누를 줄 모른다. 오른쪽 실시간 채팅란 꼽표 있습니다. 그 꼽표 하시고 핸드폰을 본다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좋아요 있습니다. 누르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하면 채팅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실시.
정 이야기 할까요? 구독자 현황을 제가 풀었습니다. 쌍욕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욕 날리고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왔어요. 구독자에 그거 다 뜨거든요. 왜 들어온지 모르겠어. 나가주세요. 당신한테 들려주려고 이 방송하는 거 아니야. 응? 나가주세요. 싫다고 했고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 나가주세요. 이거 빨리 차단 기능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냥 바로 날려버리지. 미친 거 아닙니까? 싫다고. 그죠? 욕하고 나가놓고 미쳤다고 다시 구독합니까? 제정신인가? 아이디하고 아이디 옆에 붙는 그림하고 똑같으니까 뭐 설마 다른 사람인데 똑같이 그렇게 될 확률 몇 개 있겠습니까? 옆에 그림도 그냥 좀 다른 건데, 그죠? 알파가기는, 아이고. 아, 요거 시계 말썽 부려가지고 제가 역으로 눌렀어요. 그죠? 아이.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마이크 이상했잖아요. 마이크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마이크하고 뒤에 연결되는 잭이 약간 이격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 모르면 또 들고 갑니다. 저 컴퓨터 파는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시장 시작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전부 팔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1% 2%대 하락하고 있고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죠? 시장 관망하자고 했으니까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코스닥 IT, 반도체, 조선, 건설, 철강. 야, 고려아연은 강하네요, 그죠? 고려아연 관심있게 보십시오. 자동차, SK텔레콤, 관심있게 다 보는 종목들 아닙니까? 이게 뻘건 게 들어옵니다, 그죠? 틀렸습니까? 여기 있는 거 뻘건 거 보이잖아요, 위에 있는 게. 여기 뽑아나는 게 뻘건 게 보입니다. 여기 다 파란데 닥터케이가 뽑아낸 게 빨간 게 보인다고요. 시사한 바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목 뽑아내는 눈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인정된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뭐 여러분들 마이너스 돼 있는 분 계신데 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될지 몰라도 참고로 하시라고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 말씀드렸습니까? 추세 좋고 주도주를 접근을 하니까 이렇게 시장이 박살이 나도 딴 거 다 벌은데 여기 있는 게 뻘건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낙폭도 그죠? 그만 하고 그러한 종목들 잘 뽑아낼 줄 알면 나중에 수익 내기 좋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 수급이 괜찮다, 그죠? 그러니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날 먹죠? 중간에 조금씩 들어가고, 그죠? 이 흐름도 밑으로 처지기가 좋은데, 만약에 돌파하면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다. 뭐, 하자 말안 했습니다. 그죠? 하자 말안 했는데, 그 기법 자체가 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하면 틀렸습니까? 평소에 말하는 거하고.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초입에 못 들어갔다면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들어가자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딱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안한 이야기 절대로 했다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용납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자, 코스피 마이너스 1.17%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1.41%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추가 하락하기가 더 쉬워 보이는 모양입니다, 일단. 코스피는요. 코스피도 만약에 여기 저점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문제 있다. 무조건 오늘 저점 다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저점까지 다이렉트로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죠? 지지저항 선들이 다 꺼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해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 골치 아파져요. 이제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맞추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승부 안 봅니다. 괜히 뭐 틀려가지고, 그죠? 본전도 못 찾는 내기 뭐 하라 할 겁니까? 여기 저점권입니다. 여기 저점권. 아, 잘 지켜내고 양봉 시연해야 되는데, 만약 밑으로 처지면서 추가 하락한다, 그럼 상당히 반등하기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 여기 저점 부위를 그냥 깨버렸거든요. 밑으로 처지기에 더 쉬워 보여요. 여기다가 코스닥 시총 상위가 뭐가 포진되어 있습니까? 바이오 아닙니까? 바이오 작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이오 좋다고 한적 없습니다. 셀트리온만 접근하자. 전 셀트리온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나머지 바이오 다 좋으니까 접근합시다. 이야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바이오주에 추세가 안 좋거든요. 추세 안 좋아요. 아, 셀트리온 삼형제, 빨리 그럼 돌려보죠. 자, 24만 안 깨야 되는데요. 깬다면 밑으로 22만 23만 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고요. 23만 원권 잘 지지해야 됩니다. 지지 못하면 밑으로 처지면 추세 또 완전 어그러지니까 23만 원잘 지키는지 여부 잘 지켜보셔야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강하게 올랐죠. 자, 여기를 강하게 안 밀리는 게 중요합니다. 강하게 안 밀리고 적당하니만 끝나면 한 7만 8천 원권까지만 적당히 조정받고 끝나면 추가로 위로 갈수 있는 모양인데. 그건 지켜봐야 돼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돌파하려던 60일 다시 밑으로 처지고 20일권인 77,000 밑으로 깨져버린다면 추세 별로 안 좋아진다. 완전 역배열로 또 전환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힘이 없죠. 그죠? 20일 밑으로 처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밑으로 처지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하다. 58,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삼행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안 좋습니다. HLB 8만 원권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여기를 깨버리면 밑으로 처지거든요. 자, 8만 원권과 9만 한 2천 원권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밑으로 처지게 되면 상승보다는 완전 역배열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주가 모양 안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젠이, 그죠? 그나마 강한 반등세에 나오고, 현재 여기 단기 박스권 중에는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60일 돌파하기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81,000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밑으로 처지게 되면 74,000원권까지 밀릴 수 있는데, 74,000원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바이오메드는 20일 깨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미약품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 됩니다. 47만 7천원권인데 여기가 단기 고점 되고 위에 240일 누르고 있으니까 밑으로 처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강한 반등세 이후에 눌려주고 여기를 45만원권대가 강한 저항대였는데 잘 지지한다면 이평선 돌려내거든요. 그때는 관심권에 둘 수도 있습니다. 유한양행 밑으로 처지면 안된다 그랬어요. 밑으로 추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관심 없고요. 메디퍼스트 밑으로 처지고 있고 제넥신 안좋고 메디톡스 자 여기 56만원권 56만 5천원권 잘 지켜야 됩니다. 돌파했거든요. 그죠? 60일까지 여기를 잘 20일 60일 잘 지지하고 반등시도 나와야 추세 좋게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롱 티슈진 위에서 그냥 꼭대기 잡은 사람들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꼭대기 잡으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셀트리온 삼행지하고 바이오주까지 봤고요. 삼성전자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좋지 않습니다. 자, 세율이가 뭐 하나 갖고 있지? 신세계 하나 갖고 있냐? 추가 알아가고 있네. 자 외국인 거래소 122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51억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선물 690 계약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시 41억 들어오고 있네요. 개인이요. 개인이 푸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한번 넣을 가능성 좀 있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쉽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푸스 사니까 일단 추가 하락하지 않고 땡기긴 땡기지 않습니까? 그죠? 47억 같은 작은 금액 아니에요. 땡기는 이유를 지금 당장 넌 어떻게 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닥터K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이 47억 규모로 푸시 많이 들어오니까 푸드옵션 좀 조질라고 약간 땡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푸드옵션 한번 볼까요? 푸드옵션 265가 85% 그리고 260이 100%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200이 265거든요. 그죠? 5포인트 더 추가 하락하게 되면 이거 대박나는 거거든요. 지금 100% 더블 올랐어요. 그에 비하면 콜옵션은 40% 50% 60% 막 까져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급격하게 변동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265는 보기가 좀 그렇고 260이 100% 올랐지 않습니까? 올라간 거 유지했는지 빠지는지 보면 되거든요. 더 올라간 거 빠졌을 겁니다. 260 푸드옵션 260 볼게요. 푸드옵션 260 보이십니까? 1.31에서 30% 까졌어. 그죠? 30% 맞습니까? 그냥 대충 그죠? 제가 땡고 맞고 있거든요 지금. 하지 마라. 우리 집사람 옆에 땡고 때리고 왔어요. 자 0.5에서 시작해서 거의 두 배까지는 안 되지만 한 배하고 80 올랐으면 몇 프로 올랐습니까? 그죠? 180% 올랐습니까? 두 배 오르면 그죠? 100이 올라야 되고 80이니까 그죠? 대략 그죠? 여기 초반에 보면 나올 겁니다. 1.32에서 지금 1.005로 0.30 빠졌어요. 그냥 30%로 합시다. 대충 계산 그죠? 어떻게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땡김으로 인해서 30% 그냥 바로 그냥 장중에 토해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푸드옵션 계속 늘어나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가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입니다. 개인이 푸드옵션 매수하면 지수 빠지지 않는다. 당장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포기 안 하고 100억, 200억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단기 바닥 징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입니다. 그게. 근데 오늘 당장 바닥이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관망할랍니다. 관망해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깨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폭락장에 잘못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10% 뭐 15% 깨진 거 일도 아니에요. 쉬어 가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거 계속 늘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풋옵션. 평소에 관심 가지던 종목들 아닙니까? 그죠? 뭐 현대중공업 0.37 빠졌고, GS 리테일은 플러스고, 셀트리온은 뭐 0.14고, 그죠? 0.416입니까? 코리아엔 플러스 1.5고, 현대건설은 마이너스 2.2고, 시장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닥터K가 관심있게 본 종목들은 붉은 게 많이 보인다. 시장이 1% 빠져도 붉은 게 절반 가까이 보인다. 한국전력 괜찮아 보인다 했지 않습니까? 플러스 2.24예요. 그죠? 참고를 하십시오. 작년에 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공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추후 공지 나가겠습니다. 닥터K가 심리적으로 요즘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혼자 삭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투머치 토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께 많이 해요. 가족이다 싶고 하니까, 그죠? 숨기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 지부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고, 별개로 주식 방송은 여러분들과 하는 이 주식 방송 할 때는 별개의 인간이다 생각하고, 마음 좀 다스리고, 1월 달에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구독자 2,000명 돌파했으니까 1월 달에 서울 강연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섭외되고 나면, 안내해 드릴게요. 10월 초에, 1월 초에 할 겁니다. 그리고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본격적으로 정식적인 절차 밟아서 사업자 등록 개시할 예정입니다. 확정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료 방송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 방송과 무료 채팅방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다만 유료와 차별은 있어야 되니까 유료하신 분들이 바보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료 방송과 무료 채팅방은 유지합니다. 당장 아니에요. 그냥 제 앞으로 내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왜 지금 할 게 없으니까 그죠? 뭐라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선물 땡깁니다. 왜 땡긴다? 풋옵션.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선물 갑자기 확 땡겨요. 왜? 풋옵션 조져야죠. 30% 까졌으면 이거 6억 30%입니까? 아까 맞죠? 30% 대략. 저 28%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1.3에서 1.0으로 지금 조져버렸지 않습니까? 30% 빼면 얼마입니까? 이거 10한 3억 13억 맞습니까? 3억 15억 15억 정도 13억 정도 그냥 조진 겁니다. 벌써 어떻게? 이렇게 조진 거예요. 요거 좀 이해된다. 요거 좀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이야. 자, 0.50에서 하락 출발했으니까 풋옵션이 떠서 시작했어요. 거의 뭐 한 배하고도, 그죠? 한 배하고도 3이니까 6, 1.160% 정도 떠서 시작했어요. 그죠? 160% 떠서 시작했는데 장이 반등하니까 푹 빠졌어. 그죠? 그리고 다시 또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 좀 아시면, 그런 것들 아시면 주가 흐름 파악하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러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거든요. 뭐가 대세다? 하락이 대세예요. 하락이 대세. 이러다가 또 처진 척하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면 여기 좀 빠진다 싶으면 얘들이 풋옵션이 추가할 거거든요. 왜? 물렸잖아. 여기 물렸잖아요. 만약에 초장에 따라갔다면, 그죠? 물렸으면 여기에 이제 반등한다 싶어서 여기 추가 매수하거든요. 추가 매수한 거 조지로 또 밑으로 또 조질 수 있습니다. 야, 소설 쓰냐? 제가 13년 동안 경험한 바는 그렇다고요. 요거 빠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 오일선 저항도 받고 있고 여기서 대밀리면 밑으로 조금만 쳐지면 본전 찾을 수 있어. 풋옵션 추가 매수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막 푹 빠지면 풋옵션 산 누가 이깁니까? 개인이 이겨요. 빠진 척 하다 들었다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밑으로 처질 가능성 좀 더 있다. 만약에 풋옵션이 더 늘어난다면 다이렉트로 밑으로 깨면서 여기 풋옵션한테 돈 안 준다고요. 누가 돈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외국인이 줘야 돼요. 48억, 45억, 그죠?
그런 걸 알면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확률로 잘 맞춰냅니다. 닥터케이가 비교적 페이크다, 밑으로 깨는 척하다 들어올린다 이런 거잘 맞춰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으로 다 때우면서 몸에 피눈물 흘리면서 땅바닥에 쓰러져서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겁니다. 시장에서. 자,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약간 처진 척 하다 들어 올렸다가 빠져도 빠질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얘들 안 줄이면. 완전 이거 뭡니까, 그죠? 야, 딱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절반 가까이가 뻘개예요, 절반 가까이가. 여기 중간중간에 뻘건 거 여기 다 있어요, 거의. 그죠? 볼까요? 현대미포. 현대미포는 여기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인데 보합이에요. 조선주 강하다 했어요. 맞죠? 현대중공업 빼고 다 플러스예요. 조선주 강하다 했어. 통신주 강하다 했습니다. 유플러스 빼고 다 빨개. 그죠? 틀렸습니까? 조선주와 통신주가 강하다는 거또 맞았어요. 그러니까. 안 틀렸어요. 그죠? 고려아연 해피 뻘건데 여기 있어. 그죠? 여기가 시장 업종 대표주들만 있거든요. NC소프트 빨갛죠? 여기 있네. 그죠? 뭐 LG생활인가 이거는 뭐 이야기 안 했으니까 패스하고 한국전력 2.24인데 여기 있어. 동원 FNP 이거 그냥 뺍니다. 종목 상담하다가 여기 위에서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말했는데 이거 뭐 관심 없어요. 뺍니다. 삼성화재 뺍니다. 밑에 쳐졌어요. 이렇게 달라요. 달라집니다. DB손해보험 이것도 거시기하니까 뺍니다.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고 들어간 거였는데 그죠? 뭐 밑으로 대박 깨졌습니까? 아니에요. 찔끔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손절은 찔끔, 먹으면 8, 9%입니다. 거의. 방송 한 6개월 가까이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스튜디오 줄여곤 이거 완전 주가 막다 무너지네. 네, 반갑습니다. 야, 지우야, 많이 바쁘냐? 참, 요새 생존 확인하기가 힘들다, 야. 바쁜 거 알고는 있는데. 한 번씩 멘트도 좀 날려주라. 얼굴 잊어버리겠다. 응?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야 많이 바쁜 거 알고 있는데 얼굴 잊어버리겠다. 양양아 보고 있지? 잘 봐라. 여기가 빨갛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여기가 빨갛게 나오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주가를 딱 돌려봐. 왜? 우상향. 기본이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주도주. 그리고 기관의 애국인 매수세.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예요. 뭐라고요? 우상향. 주식은 우상향한 거 해야 돼요. 우량한 주를. 그죠? 그리고 주도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수급이 기관 외국인이 받쳐야 돼.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장 전체가 끝내주기 잘 가는 상승장이면 배팅 강하게. 시장이 맛이 갔으면 배팅 안 하고 지금처럼 현금 100%.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주식 투자에 전부 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 탈라다가 구경한다. 너는 적당히 올라타. 괜찮아. 넌할수 있어. 알겠지? 다 말고 조금만. 너무 너무 심심하잖아. 너는 대표 상비군이잖아. 그지? 그렇다고 강하게 해란 소리 아니다. 다른 사람 하지 마십시오. 먹기보다 읽기 쉬워요. 양양에는 칼 손절이 장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섭지? 길게 들고 가지도 말고 그냥 너 공부하듯이 예전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했잖아. 감각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봐. 너무 손 놓지는 말고. 이거는 공식적인 거하고 달라요. 양양이는 제가 키우는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로 키울 거예요. 저 선수 29짜리 선수 독하고 강한 면이 있어. 여자 이런 말 하면 또그
이상합니다. 취소. 젊은인데 당찬 게 있고 대차고 독한 게 있어. 그래야 성공합니다. 우상향 한다고요? 다 돌려볼래요? 자, SK텔레콤 우상향 아닙니까? 주도주예요. 통신주, 조선주, 그죠? 기관에 수급 있네. 현대건설 이거 여기서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남북경협 만약에 좋은 소식 나오면 뜰수 있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죠? 적어도 여기 딱 세 개, 이평선 세 개에 지지되고 이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양봉에서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끊고 나와요. 안 토해냅니다. 주식 투자 5개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귀에 딱지 앉으려고 하고 있죠. 이번에는 1월달 강연회 하면요, 매수 매도 기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세미나 수강료 있습니다. 수강료 있어요. 어디 가서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퀄리티 충분히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예정하고 있느냐? 1월 12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 날. 원래 12월 22일 날 하려고 했는데 에너지가 별로여서 1월로 미룹니다. 서울로 찾아가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40분에서 50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석짜리 예약할 생각인데 여러가지 면에서 자리가 미어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돌려보시고 그냥 배울 거 있겠다 싶으시면 오십시오. 자신감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딴 데 가면 그죠? 종목 한두 개 이야기해주고 자기 유료방 회원 가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려드릴 거 다 알려드리고 그죠? 이렇게 할 겁니다. 목적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유료방 모집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1월달 모집도 안 할 거예요. 그것은 잠정적입니다. 1월달 안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개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베스트 컨디션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돌파하고 여기 돌파하고 올라갈 것 같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다 맞췄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없는 자리를 셀트리온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총 3위 5위 아닙니까? 저 바이오의 펀드가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 한다면 셀트리온을 더 축소하겠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뭐 엄청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전략들 때문에 매수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4만원 깨진다. 3전. 지금 사면 안 된다 생각해요.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가장 데미지 있는 종목 밑으로 빠지네요. 일단 빠집니다. 개인이 풋 줄였어요. 일단 삼성전자 4만원 빠지는데 여러분들 너무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하십시오. 확인하고. 야, 박살나. 평화산업 3030원 매수. 잠깐만요. 채팅 못 봤습니다. 평화산업 3030원. 와. 단기 저항대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가니까 딱 밀리잖아. 그죠? 이평선 저항이고 여기 저항대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언니님 여기가 가니까 밀리죠. 왜? 여기에 저항대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
2평선, 2평선. 그럼 2평선 60이래요. 여기 딱 정박고 있죠. 볼린저 밴드도 지금 있죠. 볼린저 밴드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가 제법 확장됐지 않습니까? 수축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나 11% 오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개별주 아닙니까? 2000짜리인데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 없고요. 더 들고 가가지고 2040원까지도 한번 들고 볼 필요 있는데, 여기가 일단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긴장하셔야 돼. 밑으로 푹 빠지면 밑으로 먹은 것도 아니지만 상승폭 많이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 토해낼 때 2080은 깨면 안 돼요. 20일. 그렇게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는 잘 안 맞아요. 보십시오.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2000짜리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온갖 사람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딱 표현할게요. 그리고 3000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다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 이거는 프린트 스크린에서 어차피 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알려드릴게. 주식은 언제 해야 되는가? 주식은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런 추세로 여기서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여기가 뭐라고요? 넥라인. 추세가 깨지는 여기가 넥라인이라고. 여기가 깨지는 순간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면 안 되는데 3030원이니까 여기다 칩시다 그러면. 그죠? 추세가 이렇게 막 위로 요동치면 잘 가지 못해요. 대부분 그냥 추세 원만하게 강하게 올라갔으면 적당하니 눌리고 계속 우상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안 깨고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막 대박 이렇게 깨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잖아요. 끝난 거예요. 추세 끝. 추세 끝난 겁니다. 그럼 추세가 끝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락하는 겁니다. 하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위배되는 게 있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가던 추세 대체적으로 60일선하고 관련돼서 여기서 빠지다가 반등해도 여기가 튕겨내려옵니다. 그래서 넥라인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강력한 추세에 선이 깨진 라인이기 때문에 목이 따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처지는 게 훨씬 많아요. 잠깐 올라가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유지 못하면 다시 안으로 처지면 밑에 일 빠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주식은 여기 안에서 해야 된다. 어디? 여기 안에서 해야 된다고. 여기 안에서 주식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어디서 하면 안 된다? 주식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주식은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고. 여기.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다. 1번 눌러, 예야. 이게 다예요, 다. 너무 간단하죠? 야, 그건 누가 모르냐? 알면 아는 만큼 실천하시라니까요? 너무 쉽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상향하는 추세, 상향하는 추세에서 대박 오른 때 말고 이렇게 추세에서 하단 부위에 여기 지지권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고 빠지면 수익 잘 챙겨 나오고 그게 다예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깨지잖아요. 손절 미련 없이 하는 게 이게 다라니까요. 그때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 very good. 그게 다라고요. 그게 다. 뭐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실천 안 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실천 안 하니까. 여기가 3천, 여기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천 샀는데 깨지면 미련 없이 던져야 된다니까요. 안 던지고 지금까지 버티니까 손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예요. 자동차 힘들다. 우리 신우 선수는 자동차 설계했던 사람이 자동차 부품 업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이야기 또 한번 하자면 자동차 부품 안 좋죠. 현대차가 중국가 죽쓰고 오고 뭐 좋을 게 없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런 거 박살 났어요. 박살. 7,000원대 샀습니다. 여기 샀다고 여기 1,700원입니다 방송 들었던 분들이 이거 이야기하는 언급한 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왜? 우하라, 우하양. 이거 밑으로 꼬꾸라지는 게 거의 7, 80%라니까. 이대로 가는 게. 이 추세대로 가는 게 7, 80%라고요. 어저께도 방송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대로 가는 게 7, 80%라고, 7, 80%. 그런데, 이 길을 이렇게 돌파를 막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돌파할 때까지 이런 하락 추세는 쳐다를 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파하면 한다고요. 이렇게 돌파해내면 하락 추세 돌파하면 이제 현대중공업 하자고 난리치면서 한다고요. 여기 들어가서 먹었지 않습니까? 더 짧게는 뭐 여기도 있습니다만 여기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죠? 하락 추세 돌파했지 않습니까? 털렸습니까? 여기 맞잖아. 하락 추세 돌파하고 위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깨지고 먹는 겁니다. 왜? 이 하락 추세 돌파하기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돌파해냈어요. 뭔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LNG 전 세계 선박 수주의 절반 이상을 현대중공업이 한다지 않습니까? 턴 어라운드 했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에서. 누가 한다? 기관 외국인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쌍끌이 막 들어와. 이런 거 보고 따라 들어간다고요.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숟가락 그냥 꼽았어.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추세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어. 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기 진짜 어려운데 뭔가 좋은 게 있겠네? 분석해가 들어가 보니까 LNG선 수주가 많다네.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 했다네. 조선주 터나는 것 같네. 다른 조선주도 막 올라가요. 업황도 괜찮네. 업황도 괜찮으니까 대장을 들어간다고요. 현대중공업. 5G로 인해서 통신주 이거 봐봐. 아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돌아서죠. 통신주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플러스 납니다. 플러스 나. 이렇게 조선주하고 통신주만 했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나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때까지 말하던 기조하고 틀렸냐고요. 조선주와 통신주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왔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실패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기 뻘건 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시장은 밑으로 막 처지고 있네. 시장 마이너스 1.4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1.9예요. 코스피 더 빠질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주에 연락이 많이 물려있지 않습니까? 폭락 나올 것 같아요. 폭락. 자,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기법 확실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그죠? 숨겨놓지 않고. 그죠?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야, 양양아. 다른 사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조건 달았어요. 양양이 너는 두 주 가지고 연습해. 이거. SK텔레콤 2주 가지고 연습해. 살 자리 왔다. 2주 사고 위에서 1주 팔고 내려오면 1주 사고 사고 팔고 깨지면 1주 팔고 2주 가지고 연습해. 양양 SK텔레콤 2주 가지고 연습해. 다른 사람 나 책임 못 져요. 하지 마세요. 양양 연습해. 2주 가지고 여기 지금 외국계도 들어온다 오늘. 저 밥 못 먹었으니까 토스트 좀 먹을게. 한 5분 동안만 가야 돼요. 마이크 안 끌게요. 마이크 끄고 나중에 또 마이크 끈지도 모르고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돌려보는데 매수 포인트 나왔기 때문에 선수 교육 차원에서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두 주사가 깨지면 얼마 깨지겠습니까? 그죠? 두 주사라 그랬어요. 두 주. 왜? 매매 트레이닝 해야 되니까 올라가면 팔아먹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 다시 팔아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밑으로 쳐지면 손절해 나가고 그거 연습해야 되니까. 에이지 플러스 이거 돌리면 다 흐트러지는데 어차피 뭐 마무리해야 되니까. 18,000 정도 가져올게요. 이거 막 스트레이트로 그냥 때리 올리잖아. 누가 샀다고? 외국인 사. 149,000 주 들어와. 샀다고 양양아? 매수해서 보고 있대.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요 플러스. 그죠? 이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생방송 중에 빼고 넣고 합니다. 넣을 때는 여기 또 추가 종목이라고 여기 좀 넣어놓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슥 안 집어넣는다고요. 뺄 때도 슥 안 뺀다고 여러분 방송할 때 다 빼요. 왜? 그래야 좀 인지가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안 눌렀다면 늦게 들어오셔서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른쪽 핸드폰 보고 계신다면 중단에 꽃표 실시간 채팅 꽃표 누르시고 좋아요 왼쪽에 있는 거 누르고 다시 중간에 실시간 채팅 돌아오면 됩니다. 그 와중에 싫어요도 하나 있네. 64명은 좋은데. 참, 그지? 상관없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저점 깨면 안 되거든요. 2043 이거 깨면 안 돼요. 안 되고 반등하다 밀리니까 다시 푸드옵션 4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밑으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위로 좀 더 땡길 가능성이 있거든.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좀 하다가 푸드옵션이 막 대박으로 더 늘면 위로 좀 땡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들이 좀 줄이면 이게 추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 좋아요. 그것만 확실한 거니까 푸드옵션 개인이 많이 늘리는지 여부 좀 챙겨보시고 외국인이 선물도 매도 때리면서 시장 확 밑으로 밀어버린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현재 외국인이 280억 규모로 매도 규모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기관이 600억 규모로 지금 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기관 오늘 1000억 이상 던질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1500억 정도 그 정도 규모로는 안 던지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기관은 이 기조를 잘 안 바꾸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매수 기조로 돌아서 줘야 되는데 매수 기조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뭐 그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 반등 강하게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들고요. 지금 해외 선물 시장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미국 추가 하락하겠다고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79% 하락 다우존스, 나스닥 마이너스 0.67% 하락, 추가 하락하겠다고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제로입니다. 포트폴리오 제로고 현금 100% 의견 다시 한 번 유지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중국 나중에 10시 반에 개장할 때 낙폭 어느 정도 키우는지 여부, 막 2% 3% 이렇게 빠진다면 시장 돌아서기 더 힘들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들어올린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푸드옵션 죽이러 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죽인다고요? 푸드옵션 여기 올라가는 척 해놓고 다시 죽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위로 싹 당기면 이 밑으로 훅 쳐집니다. 또 물탔던 애들 다 착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안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현금 딱 쥐고 현금 보유하시고요. 관망하는 자세가 훨씬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선수 교육 차원에서 두 주만 한 거지 여러분들 현금 100%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현금 100% 의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지금 방송했습니다. 무료 방송인데요. 닥터K 퀄리티 있다. 대한민국 최고 퀄리티다. 전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 방송 올라왔던 거, 의견 제시했던 거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해 보십시오. 모든 방송 다 녹화 방송으로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자, 오후 4시에 하는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 방송은 약간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그죠? 시간을 딱 맞출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 알림 갑니다.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요. 자, 그리고 주위 지인들께 방송 좀 볼만하다 하시면 SNS로 날리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닥터K라고 지가 뭐 대한민국 무료 최강이라는데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더라 하시면 SNS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이 나겠죠. 나중에 녹방 보실 때 광고 넣는데 그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실시간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광고 넣으면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천천히 시장 관망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